때리는 것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석방 때리는데 처분할 때 더 가중되긴 해도 얘가 석방 받고서 때리면 바로 두 개의 벽을 통역했는 거야. 이걸 또 알고 싶어요. 고등학생들도 몰라. 제가 면목고등학교에서 애들 선생님 저 새끼가 먼저 때려서 내가 때리는 건데 왜 제가 죄가 돼요? 어? 또 욕도 폭력 예방송 한 20문제 한 시간 다 못하실 거예요. 잘라서 10개를 하시면 집요하게 하셔야 돼요. 집요해요. 누가 있어요? 진지성이죠. 저의 전속 가수이신 분과 용인의 문정희 마누라고 우리 이선 선생님의 영어 가수입니다. 제가 작사를 해서 올려놓은 이렇게 노래를 선방 날렸다고 걔만 죄가 아니라는 것도